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유로게이머입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 개발진이 게임을 살지 말지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대로 하라고 말하다. 다음주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초대형 기대작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출시합니다. 이 게임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캘리포니아 정부 당국으로부터 프랫보이 문화로 고소당한 이후 나오는 첫 게임이죠. 디아블로2 레저렉션 디렉터는 이 리메이크 게임을 사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지원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리드 개발자는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비카리어스 비전 스튜디오가 개발한 것이며 이번 고소와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디자인 디렉터 롭 갈레라니는 회사 내에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걸 듣는 건 참으로 마음 불편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료들을 진심으로 지지하길 원한다네요. 갈레라니는 스튜디오 경영진은 현재 직원들을 초대해 어떻게 직원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지 피드백을 받고 있다며 많은 긍정적인 신호가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블리자드는 성추문과 연루된 직원들의 흔적을 지우는 중입니다. 그들이 연루된 게임 내 레퍼런스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디아블로2에 관해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보고된 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레저렉션에서는 아마존 전사의 외형이 덜 섹슈얼하도록 변경됐고요. 그 사실이 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유저들은 문제없이 받아들였지만 어떤 유저들은 최근 블리자드의 디자인 방향에 비판적이었죠. 디자인 디렉터 갈레라니는 그 수많은 관점들 모두를 우린 무겁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저렉션에서 가한 모든 변화는 캐릭터가 나이트클럽에서 방금 나온 사람처럼 보이기보다는 지옥의 악마들과 싸우는 전사에 더 가깝게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액티비전 블리자드 사태의 근황을 더 설명하자면 회사 직원들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직원들이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조직화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유로 말이죠.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당국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고소한 후 회사의 전현직 직원 2,000명 이상이 회사의 대응이 혐오스럽고 모욕적이라며 공개 항의 서한에 서명했고요. 500명 이상의 직원이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경영진은 연방 노동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말해 조직화를 시도하는 노동자를 협박하고 노조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진은 폭로된 끔찍한 노동 조건에 겸손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노동자를 향한 감시, 협박, 노조 파괴 전문회사 고용 등등으로 대응했다네요. 고소장에 의하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직원들에게 임금, 노동시간, 노동 조건에 관해 서로 소통하는 건 금지된다고 위협했고요. 또 현재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에 관해 진행 중인 조사 사안에 관해서도 서로 토론하거나 소통하는 걸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소셜미디어 정책을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있고 그건 연방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법에 보장된 바에 따라 직장 환경을 개선하거나 노동자 그룹을 조직하려 한 직원들을 향해 협박, 감시, 신문 등을 행했다고 합니다. PC게이머입니다. 섹슈얼 컨텐츠를 잘라냄에 따라 와우 그림들도 바뀐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고소당한 이후 블리자드는 자사 게임에 여러 작은 디테일을 바꾸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와우 개발진이 게임 속 두 그림을 바꿨습니다. 섹슈얼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말이죠. 우선 이런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렘 스타일의 슬립을 입고 누워있는 여성을 그린 그림이군요. 이 그림은 다음과 같은 과일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꽤나 급진적인 변화죠. 또 이런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강조된 깊게 파인 V컷 로브를 입고 있는 여성 그림인데요. 대부분을 가리는 방향으로 수정됐군요. 지난 몇 주간 이 외에도 블리자드는 여러 변화를 줬습니다. 와우의 업적 이름 일부를 성적인 함의가 들어가지 않도록 바꾸기도 했군요. 브로스 비포 호호호를 홀리데이 브로맨스라고 바꾸었고 마이 섹 이즈 자이겐티크는 마이 스토리지 이즈 자이겐티크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흐름은 더 예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9년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하스스톤의 제이나 프라우드 무어 아트가 변경되기도 했죠.
가슴을 가리도록 말이죠. PC게이밍 레딧입니다. PC게이밍은 훨씬 입문하기 어려워졌고 그건 참 거지 같은 일이다. PC게이머 기사를 인용한 이 포스트는 PC게이밍 레딧에서 5,0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PC게이밍에 입문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아니, PC게이밍에 입문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실로 오랜만입니다. 봇들은 날뛰고 실리콘은 부족하고 심지어 출시 예정인 OS마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사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C게이밍이라는 연락에 들어서는 걸 막는 이 새로운 장벽들에서 우리가 도망치는 건 현재 불가능해 보이죠.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든 교체를 계획하고 있든 조립을 계획하고 있든 얼마나 그래픽카드를 구하기 힘든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PC게이밍은 그 품귀현상에 잠식당하고 있고 그 충격을 가장 느낄 수 있는 영역은 입문 단계의 시장입니다. 아니, 아예 그 시장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군요. PC게이밍에는 늘 뛰어난 가성비 옵션이 있어 왔습니다. AMD의 폴라리스 라인업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라데온 RX580은 $200 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RX570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좋았던 시절입니다. 엔비디아도 가격대 성능비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가성비 GPU를 꾸준히 출시했었죠. AMD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우린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그런 가성비 GPU는 최근 꾸준히 소멸해 가더니 이젠 아예 AMD와 엔비디아 어느 쪽도 현세대 라인업에서 $300 이하 외장카드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어차피 그들도 칩 실리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정된 수량의 GPU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싼 카드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비싼 것들만 출시해도 몇 초면 다 팔리니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PC판에 잘 확립된 중고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PC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도 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암호화폐의 흥망성쇠 사이클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워낙 상황이 암혹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RTX 2060 카드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확실히 RTX 2060은 비싼 RTX 30 시리즈의 가성비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DLSS 지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프레임도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카드가 과연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올 것인지 또 나온다고 해도 광산에 안 끌려갈지가 관건입니다. 물론 외장카드를 포기하고 CPU와 GPU가 통합된 라이젠 7 5700G 같은 걸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엑스박스 시리즈 S는 고작 $300라는 점에서 PC 게이머로서 매우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또 오늘날 PC 게이밍 시장의 양분화도 보여줍니다. PC 하드웨어 쪽에서는 불행히도 가성비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성비가 좋은 때죠. 스팀 세일, 무료 게임, 게임 패스 덕에 게임에 돈을 덜 써도 되는 옵션이 한가득이니까요. 한편 PC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단연 운영 체제고 우린 이제 윈도우 11로 넘어가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바 윈도우 11은 어떤 PC에 인스톨될 수 있을지에 관해 극히 까다롭습니다. 그저 윈도우 10이 깔려있다고 해서 윈도우 11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텔 8번째 세대 프로세서와 AMD 라이젠 2000 시리즈 전 시기의 것들은 다 컷오프 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간단히 말해 게이밍 PC의 상당수가 윈도우 11을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인스톨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나 그렇게 되면 보안 업데이트 같은 걸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10보다 훨씬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라이엇이 쓰는 뱅가드 같은 안티치트 소프트웨어에 블록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윈도우 11이 지원하지 않는 CPU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i7 6700K는 여전히 현대 PC에 들어가도 손색없는 괜찮은 칩입니다. 그쓰니만 해도 과거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그 CPU를 일하는 데에도, 게임하는 데에도, 스트리밍 하는 데에도 썼죠. 그러니 아직 현역으로 돌아가는 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잘못된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실리콘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윈도우 11로의 업그레이드를 그리 원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모두는 신상을 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최신 테크에는 언제나 엄청난 수요가 존재하죠. 그러니 이 반짝이는 신상 OS에 거대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다는 건
거기에 맞춰 컴퓨터를 새로 업그레이드할 여유가 없는 게이머에게는 한 대 맞은 것 같은 또 다른 아픔입니다. 게다가 MS는 윈도우의 새 기능이 윈도우 11 독점이 될지 말지에 대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관련 기능과 지원들이 새 OS에 묶여있게 되면 어떨까요? 그슨이 꼭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세계가 현재 충분한 양의 칩을 만들 수 없는 거고 보안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미친 듯이 비싼 정말 열혈 애호가들만을 위한 시장만이 존재하고 나머지 문이 닫혀있다면 PC 게이머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저예산 게이머에겐 현재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할까요? 그냥 저축을 하고 있으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엑스박스 시리즈 S를 사라고 해야 할까요? 혹은 아예 노트북으로 눈을 돌리면 완전 비싼 가격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옵션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한 걸음 후퇴한 느낌을 받게 될 거라네요. 이 기사를 토론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지금은 부품 구하는 게 어려울 뿐 아니라 조립 완성품도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트북이 아니란 말이죠. 유저 러시아우스는 내 모든 부품은 4년 됐는데 이 중 하나라도 수명이 다하면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더 9일은 오늘날 PC 게이밍에 입문하는 최고의 경제적 방법은 노트북이라며 참 나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